Hi, Barbie. 넌 어디서 왔어? 나는 인어밥이야. 정말 너는 인어구나? 그럼 응? 물 속에 살아? 아, 나는 물 속에 살아. 어? 악마 박세인? 악마 박세인이다. 나는 천하무적 인어 박세인, 전교 1등 인어 박세인. 박세인, 또 무슨 일 꾸밀려고 왔어? 그렇게 말하니 서운한데? 나는 그냥 이리저리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너네를 발견해서 온 것뿐인데? 박세인,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뭔가 수상해. 그런 나의 착한 마음도 몰라주고 날 의심하다니? 그래서 나는 심술을 부리기로 했다. 바비를 예쁘게 꾸며줘야지. 뭘 하려고? Oh no! 진짜 안 돼! 인형 머리를 밀어버리다니! 악마 박세인, 진짜 안 나빴어! 너무 예쁘잖아? 예쁘다, 여기 화장! 어때, 예쁘지? 악마 박세인, 그만둬! 맞아, 인형은 그만 괴롭혀! 괴롭혀? 응? 내가? 예쁘게 꾸며줬더니? 그래, 너네가 어디 한번 꾸며봐. 대신 예쁘게 꾸미지 못하면 너의 목소리는 내가 가져간다. 내 목소리를? 뭐라고? 그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딨어? 여기 있지. 인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 내가 할게. 비키, no! 본인이 괜찮다는데, 스텔라, 너가 무슨 상관이야? 좋아, 그럼 주문을 걸지. 인어의 비닐을 뽑아서. 인어 비닐. 노래해! 괜찮아, 스텔라. 우리가 예쁘게 꾸며주면 돼. 하지만 머리카락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아. 시간이 얼마 없어. 나한테 방법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래, 좋았어. 해보자. 머리카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다 깊숙한 곳에 있는 진주를 찾아서 머리를 감기면 머리카락이 살아난다는 전설이 있어. 빨리 찾아와야겠다. 그건 나한테 맡겨, 스텔라. 갔다 올게. 금방 다녀와, 비키. 이쯤에 있는데. 저기 찾았다. 진주야. 좋았어. 스텔라, 내가 진주를 찾았어. 잘했어, 비키. 정말 빨리 찾았다. 어서 머리카락을 복구해보자. 걱정 마. 우리가 살려줄게. 진주를 넣어주고 물을 부어줘.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는 거야. 잘 섞어주고 거품이 나오면 머리를 담가줄 거야. 제발 복구되길. 이제 될 것 같아. 꺼내봐. 하나, 둘, 셋. 와, 인형 머리카락이 생겼어. 와우, 정말이야. 다행이다. 맞아,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인형아. 거품에서 씻어줘. 거품 목욕을 예쁘게 해줍니다. 와, 깨끗해졌다. 이제 나오세요. 나와서 사옷 가운 입고 머리 말려주기. 와, 진짜 다행이다. 너무 예뻐졌어.
이제 예쁘게 화장시켜주자. 좋았어! 스텔라 너가 금손이니까 메이크업을 해줘. 나한테만 맡겨, 피키. 예쁘게 화장시켜줄 거야. 아이섀도우부터 골라줘. 나는 이 예쁜 핑크 색깔을 고를 거야. 너무 예쁘겠지? 진짜 잘한다. 예쁘지 않아? 다음 블러셔를 해줄 거야. 블러셔는 비슷한 톤으로 해줘. 블러셔를 발라줘. 그 다음 볼 밑에 칠해줄 거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 다음 반짝이를 해줘. 눈 위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날 거야. 입술을 발라줘. 아주 환하게 웃는 입술로 그려줄 거야. 짜잔. 다음 쉐딩을 해줄 거야. 얼굴을 결연하게 만들어주지. 턱을 다 깎아줘. 어때, 얼굴 작아졌지? 자라랑 완성이야. 우와. 우와 스텔라 너 진짜 금손이다. 박세인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난 이제 음치가 아니지. 노래를 잘하게 됐어.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야겠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머리카락은 어떻게 못했겠지? 뭐야? 머리카락이 복구됐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말이 돼? 우리가 다 술을 썼지. 이제 비키 목소리를 돌려줘. 맞아. 다시 예쁘게 변했잖아. 안돼. 안돼. 가지마. 안돼. 신나게 바비 인형 화장해 주기 대성.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안돼, 내가 감옥이라니. 야, 너 백설아, 너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들어와? 나 사기 안 쳤다고. 아니야, 너가 스콘맞게 사기 쳤잖아. 사기라니 사기라니 사기라니. 원래 그런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워워워, 다들 조용히 하세요. 아, 내가 진짜 왜 이런 곳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야? 우선 한 명씩 이야기해봅시다. 우리 설아 누나부터. 우리 설아 누나? 제가 스콘 가게에 갔는데요. 자, 파겐세일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안 오면 손해. 네. 안녕하세요. 어? 세인아, 너가 주인이야? 응, 나 가게 차렸어. 너 수컷 차러 왔어? 잘 왔다, 일로 와. 응, 구매하러 왔어. 여기서 뭐가 제일 잘 팔려? 베스트셀러? 지금 손님이 처음인데. 그냥 기본 세수컵 하는 게 제일 인기가 좋아. 그래, 그렇다면 세수컵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짜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 실패, 공기. 공기 넣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건 운이니까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자, 다음. 고르고 골라. 행운이 있을랑 말랑. 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떨어졌네. 왜 흔들어? 운이 좋으시네요. 이게 어디야? 운 좋은 줄 알아? 어이없어. 자, 다음. 고르고 골라, 골라, 고르고 골라. 이건 좋은 거니까. 고르고 골라. 이거 하나. 자,
자, 포장해보면 예쁜 토끼에 이거 넣어주고 좋은 거잖아! 좋은 거 많이 얻었네. 바퀴벌레 이거 내가 아끼는 거라고. 파츠까지 싹 가져가시네. 아니 수컵이 저렇게 큰데. 해져놨네. 해져놨어. 자 가져가세요 손님.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오 그렇게 되신 거군요. 사기라니 사기라니 사기라니. 모르는 소리.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고. 들어보지 않아도 설아 누나가 억울한 상황이네요. 야 오리온 너 진짜 차별할래? 네 알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뿡뿡. 내가 억울한 점은 뭐냐면 수국 가게 룰이 그래. 내가 푸는 데 독 정답이야. 내가 푸는 대로 가져가라. 이게 규칙이라고. 이런 규칙이 원래 적용되어 있는 곳이라고. 아 그런 조항이 있었군요. 어? 조항이 있으면 안 돼? 누나 속상한 말이지만 조항이 걸려있다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해. 법이 그래. 말도 안 돼. 일주일치 용돈을 잃고도 법이 그랬다니. 누나 너무 속상하다. 덕분에 돈 좀 많이 벌었지? 나 부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 이번 기회로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야 누나. 다행이라고? 응? 돈을 잃었는데? 더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었잖아 캐캐캐. 그래도 속상해. 누나 수쿠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들 스티커 나한테도 많은데 같이 놀까? 기다려봐 캐캐캐. 누나! 짠! 재밌는 거 엄청 많아. 우와 재밌는 거 많다. 같이 놀면 더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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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도 재밌는 거 많다고. 저런 거 다 있어. 나도 이거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기본으로 있고 귀여운 말랑이도 있고. 혼자 노니까 재미없잖아. 누나 누나 이거 봐. 이 키링 얼굴 바뀐다. 슬플 때 캐캐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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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캐캐. 리오나 너는 캐캐캐로 다 표현이 되네. 캐캐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누나 이거 귀여워? 가질래? 그래도 돼? 누나 이거 가져.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가져. 우와 리오나 고마워. 내가 혼자지만 재밌다. 거래 거래. 전 이거요. 전 이거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해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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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추가. 계속 승인 안 하고 추가만 할 거야? 추가만? 그래 추가만 한다. 왜 어쩔래? 추가만 우와 혼자서도 싸운다. 나 고민이 해결됐어. 억울함도 풀렸어. 이젠 규칙 잘 보고 결정할 거야. 다행이다 누나. 이제 나가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 좋지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억울함 해결하고 좋아하는 누나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기 캐캐캐. 대! 네! 성공! 성공! 내가 반드시 얘기했어. 너 거래를 안 한다고. 너랑 거래 안 한다고. 저리 가! 추가해!